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만든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될 수 있을까?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최고의 장식, 최고의 아름다움, 그리고 완전 순금으로 지성소 안을 완전 순금으로 완전히 덮었어요. 그러면 그 순금 있는 곳에만 하나님 계실까? 헤롯 왕은 그보다 더 큰 웅대한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까? 성전의 본질을 모르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래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금으로 지은다고 해서 거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에 거하실까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단장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번제와 희생이라고 했는데 정결한 예물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순결하게 거룩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제사장이 거룩의 근거한 가운데서 축복을 베풀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원한 뜻을 알지 못하고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제사가 오히려 마음이 없는 제사, 회개가 없는 제사, 사랑이 없는 제사, 하나님을 그냥 눈 속이고 오히려 자기들의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이렇게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심판하게 되는데 바벨론 아수르가 침략해갖고 그 성전까지 파괴시켜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강도 굴을 만들도다 하면서 완전히 매매한 것 내쫓고 돈 바꾼 상도 엎어버리고 이런 가운데서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가 지성소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 됐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분이 임재하고 있는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하나님의 집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뵙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곳,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자,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 옆에 살았고 응답의 체험을 받았어요. 그걸 체험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걸 눈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왕상 8장 28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곳 이름이 있는 곳 영광이 있는 곳 혹시 타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8장 37 보니까 아 주는 하늘이라도 하늘에 들으시고 이걸 일곱 번 계속 얘기를 해요. 하늘에 들으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늘과 땅과 연결되는 곳 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또 돌베개 베고 잠자고 기도할 때에 예,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온 이게 하나님의 집 예, 이 시간도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있는 이 장소에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연결되는 곳 이곳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편 4절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성전을 말하고 있죠. 다니엘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에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 저 기도만 끊으면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한 것을 사단이 알았어요. 다니엘은 이 기도줄이 끊어지면 죽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결코 기도했어요. 사자굴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예요. 아무리 사자가 막는다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놓고 하나님 보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려요. 하나님 오늘 또 성전에 전능한 기운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사절 말하기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성전의 아름다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한 집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고 만족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으로 그냥 만족했을 때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 이런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 땅을 정복했는데 굉장히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유대교 그대로 성전에 섬기도록 다 놔뒀어요. 절대로 세상 그럴 리가 없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성전에 갔는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나오니까 대제사장 앞에 엎드려 땅에 절을 하고 말았어요. 아니 세상에 그 대제사장 이름이 아뛰어라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 신하가 이 탐유냐 신하가 대왕이시여 이 나라는 바로 대왕의 신하국가입니다. 어떻게 황제 폐하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절하십니까? 나는 대제사장에게 절한 것이 아니고 그가 섬기는 여호와는 하나님 앞에 절한 것이다. 왜 그렇게 절한지 아십니까? 그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거룩한 이가 나타났어요. 꿈속에. 바다를 건너라. 그러면 페르시아 왕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와서 보니까요. 아이 그 대제사장 얼굴이 꿈에 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엉겁게 놀래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버린 거예요. 바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세상을 이긴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거하셔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저 땅 끝에 왕들도 와서 바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어요. 근데 자꾸 부를 때 어떻게 와야 되는가
우리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로 잘못된 것, 빗나간 것 있으면 끊고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제일 좋은 단어가 하나가 회개예요.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는가? 죄가 아니고 회개 안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단지 우리는 회개라는 거 알았어요. 진리를 보혈의 피를 믿고 나오면 용서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인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안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이기는 길은 딱 하나예요. 죄를 먼저 미워해야 돼요. 그 지긋지긋한 죄, 또 넘어지네, 또 넘어지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미련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 속았어요. 그리고 그걸 대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능력이 이기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뭐냐면 통에 잡아간 건데 가슴을 쥐어짜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쥐어짜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쥐어짜는 그 기도가 땀이 핏방울대로 쥐어짰어요. 회개는 내가 높아진 마음을 쥐어짜면서 낮추는 겁니다. 성령은 낮은 곳에 물은 낮은 곳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 은혜가 오는데 그때는 통회한 자의 영,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해요. 부흥, 뭐의 부흥일까? 진정한 부흥은 그저 인산에 사람은 많이 와서 부흥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면 거룩한 성령에서 죄가 보이고 통회에 잡아가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언어가 바꿔지고 삶의 스타일이 바꾸어지는 것 회개의 기준은 뭘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날선 검보다 예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됩니다. 그 말씀의 칼이 나를 잘라고 버리고 끊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거 있으면 못 봐도 하나님만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른 것은 내 마음을 뺏기고 있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고 그것에 붙어있으면 그걸 떼어내고 그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내 마음 다해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 하는데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잘 안 되는 것 왜 그럴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면 어둠의 영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걸 끊어야 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기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주 말하기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럼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악한 영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멍에 줄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이게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면 이 압제, 흉악 모든 것이 멍에가 꺾어지는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 58장 8절 보니까 빛이 아침같이 이룰 것이고 네 지위가 급속할 것이고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게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마디로 기도생활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는 것, 말씀 지킨 것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영적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 이 초점을 내가 맞춰가듯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불안정한 생활과 있지만 기도하는 중에 날로 나고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지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알 속의 형체는 그대로 액체예요. 그러나 품고 오래 있으면서 어떻게 바꿔집니까? 그 안에 물질이 그 계란이 병아리로 그 안에 바꾸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미닭이 변한 게 아니고 알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시간은 마치 하나님이 바꿔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을 변화시켜서 바로 병아리 만들듯이 나를 바꾸는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뭔가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지요. 근데 언제 바꿔줘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를 고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못된 꼬라지가 있습니다. 성격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 부정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고쳐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작 만지작 하시면서 나는 고백하고 그래서 여기서 믹스하고 끊고 버리고 하면서 그 시간에 나를 수술하고 있는 시간이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변화된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한 시간, 하나님의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못 봐도 깊이 기도한 만큼, 깊이 만난 만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속삭임이 있는 만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분을 실망시켜서는 안 돼. 그러면서 내 추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끊고 버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시간에 나를 수술한 그 시간이 있어야죠. 근데요 수술 5분 10분이 합니까? 적어도 그래도 한 시간 마취시켜놓고 몇 시간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의사된 예수님 나를 수술해 주소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식물의 잎이나 꽃은 태양이 서쪽에 지면 저절로 오므라지고요. 또 아침에 햇빛이 나게 되면 쪼이게 되면서 열리게 되는데 마치 그 태양의 열과 그 태양에 필요한 에너지, 태양의 광선에 전부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흡수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기도는 어떤 것일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열 때에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 어두운 생각 이것이 다 쫓아내게 되고 은혜의 빛이 오니까 하늘에 기쁨이 오고 위로가 오고 평강이 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계속 사랑해서 그 모습이 충만감을 해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변화시킨 시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신 예수님과 날마다 접촉하시고 날마다 만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이 생명이 두는 가운데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의 햇살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넓게 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많은 태양의 열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열대지방에 가면 항상 과일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겨울이 없거든요. 1년 12달 뜨거운 햇살을 받으니까 계속 열매를 계속 맺게 되어있지요. 내 마음의 인생의 겨울을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와 기뻐 행복한 가운데서 그분과 만나면 1년 12달 열매를 맺게 된 날마다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요 이 단비로 생각합시다.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식물은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가 언제 내릴까요? 비는 이 수증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뜨거운 태양 광선을 비치면 그 많은 넓은 바다에서 계속 수증기가 올라가요. 증발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중력 법칙을 거슬려서 공중에 높이 오르게 되면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이 나중에 그 비로 내려와요. 그래서 단비가 내려서 윤택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내가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 태양열의 빛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 내 기도가 수증기처럼 상달이 돼요. 상달돼.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단비가 이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려서 내 삶을 윤택해서 내 자녀에게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뚝딱 그냥 뭘 이렇게 뚝딱 그냥 깜짝 멋이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 원하지 않대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나는 네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만나고 싶다. 그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그 얼굴은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고 충만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죄악계의 금신 가운데서 있지 않습니다. 평화가 오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요. 이게 이 수증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마치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는 수증기와 같아요. 이게 사막에 비가 안 내린가? 어차피 사막에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증기 올라간 거 없으니까 그대로 있고. 예, 저 열대지방에 비가 우기 많은가? 거기는 물이 많으니까 계속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구름이 많이 꼭 내려오고.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 행복한 수증기를 계속 기도 올려주면 그게 내려올 것인데 감사단하고 기뻐단하고 찬양단하고 그러니까 올라간 수증기가 없으니까 내 인생에 맨날 사막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시면 여러분 행복에 감사에 수증기가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역사가 난 것이 이런 이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과는 더운 나라에서 나지 않습니다. 망고 열매는 눈 내린 곳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열대 식물이라 하더라도 조건을 잘 갖추면 되거든요. 내 영혼에 은혜 받은 조건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사람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십자가 다시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요. 그분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 정말 나 위해서 죽었어? 나 위해서? 한번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보혈 정말 나는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인정하십니까? 저는요 천만 번 생각과 마음이 아까 때가 온 거 보면 내가 확실히 죄이고 난 지옥과 마땅한 걸 너무너무 깨달아요. 근데 왜 구원했을까? 주님의 사랑받아서 은혜받아서 선택의 은혜 이 사랑을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 살으신 주울에 놀라와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게 되고 나는 이제 변화가 어떤 게 변화예요?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싶고 긍휼적이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 아픔 슬픔 눈물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은혜가 심령 속에 흐르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생활, 말씀생활에서 은혜받아야 되지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그런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때로는 물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는 가뭄 땅에 싱싱하게 푸른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땅속 깊은 곳에는 그 물줄기의 뿌리가 물에 생명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과 지약이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감사와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함력에 서신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순전 신앙의 뿌리가 바로 생명샘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성전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 한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마디로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런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응답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근데 사실은 수학 공식처럼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거기서 때로는 오늘 우리는 예, 여러 가지 당황하게 되고 혼동을 느끼게 되는데 잘 아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응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못 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시고 그 주권자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는 것인데요. 그 왜 절대 주권자시라네? 나를 사랑하셔. 내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거야.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굉장히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 고난과 아픔에
그 포장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끝까지 믿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길보다도 내 육성을 깨뜨리고 재성을 뽑아내고 그걸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나서 하나님 인도하시더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황무지가 나타났지만 나에게 좋은 뜻이 있다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을 주장할 하나님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예, 다윗은 이거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한데 여호와 나의 빛이요 그러면 하나의 빛이니까 어둠의 영이 도망갈 것이고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요 그분이 구원하니까 누가 건들 못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그분이 생명의 능력이니까 결핍된 것이 다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그래서 그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 연단 훈련의 기간인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함력에 들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도는 시골 마을에 백사겜이라는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하면서 언제나 꼭 하루에 한 번씩 성전 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러는데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근데 가난한 시절에 짓기 어렵습니다.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전답 천평을 받아가지고 좋은 성전을 다 봉헌해 드렸는데 선교사님 너무 귀하거든요. 백사겜 씨 오늘부터는 사찰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전 청소하면서 그 농사꾼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예요.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걸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 들고 선교사님 들었어요. 그래 저 자식 어떻게 할까? 학교 보내시오. 그 옛날 시절에 학교를 응가시는데 그 아이를 학교를 특별히 보내서 대한민국에 졸업하고 나서 내가 보낸다고 미국 유학으로 딱 고향 땅에 학교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요 그분이 누가 됐는가 바로 연세대학 총장에 나왔어요. 문교부 장관이 됐어요. 정치 경제사에 엄청나 훌륭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분이 백낙준 박사예요. 여러분 무엇 인생 바꿨습니까? 나는 무식한 농사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자녀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바로 하늘의 기운이 연결된 성전에서 그렇게 했었을 때 하늘의 생명의 능력이 축복이 와서 엄청난 복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세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날 하루에 한 번 정도 새벽에 나오면 좋고요. 어쨌든 오후에도 나오고요. 말씀 듣고 그래서 내 영적 생활 잘하리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